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치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치질하면 흔히 참 밖으로 좀 내세우기도 좀 그렇고 뭐좀 약간 그렇게 좀 거북스러운 그런 또 질환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직립보행을 함으로써 이제 생기는 병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허리에 생기는 병하고 치질을 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동물 중에도 엉덩이를 항문을 위쪽으로 드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뭐 사슴이나 이런 거잘 보면요, 그런 양체들, 태양체, 소양체들은 항문이 위로 향해져 있습니다. 근데 소음체 중에 대표적인 동물은 돼지죠. 돼지 같은 거 어때요? 여러분 돼지 항문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래로 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이 항문이 아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중력의 방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죠, 기운이. 근데 만약에 거기다 대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변비가 있거나 설사가 있거나, 이제 변비가 있으면 과도하게 힘을 줄거 아닙니까? 과도한 힘에 의해서 중력의 방향으로 아래로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뭐 직장이 타랑이 되는 거죠. 밖으로 튀어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 치질 중에도 뭐 수치질이다, 암치질이라 해서 밖으로 튀어나와 있다,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게 있고, 뭐또 치핵이다. 그다음에 뭐 치루, 뭐 빵꾸가 나는 거죠, 골마서 치루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변비 설사를 평소에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찬데 오래 앉아 있으면은 좋지가 않겠죠. 그다음에 배변 습관 중에도 아까 뭐 변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배변 습관이 오랫동안 앉아 있는, 그러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우리 신문이나 잡지나 뭐 이런 거 들고, 뭐 스마트폰이다 이런 거 들고 가서 오랫동안 앉아 있는 습관은 아주 매우 안 좋은 습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용변을 보는 그런 장소지 공부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분 안에 해결하고, 해결이 안 되면 무조건 미련 없이 털고 나와서 다시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변도 항상 습관이죠. 습관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일정한 시간에 화장실 꼭 가셔서 변을 보고 5분이 안 되면 밖으로 나와서 다음에 또 변이를 느낄 때 가면 됩니다. 그럼 이 치질의 대표적인 원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보통 냉한, 차서 생기는 걸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위장이 찬 사람들이 찬 성질의 어떤 커피랄지 돼지고기 이런 걸 즐기면은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기운이 많기 때문에 치질이 생기는 것이죠. 또는 뭐 무절제한 성생활, 뭐 이것도 원기라고 하는 건 항상 중력을 거슬려서 펌핑해서 올라가는 기운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관략근의 모든 힘이 빠집니다. 항문이 열리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죽을 때 되면은 배변을 그냥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과로하고 무절제한 생활을 하고 찬걸 즐기다 보면은 100% 치질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관략근을 조이는 운동하고, 내가 항문을 의식적으로 위로 치켜드는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항상 관략근에 힘을 주면 치질 예방에 도움이 되고, 요즘엔 비데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 비데에 따뜻한 물로, 또 수압을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수압을 적정하게 해서 따뜻하게 항문을 마사지를 하면 여러분들 치질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